이쪽은 완전 사적인 그 제 공간이고 이쪽은 좀 중립적인 외부라고 해도 무방한 외부와 이어진 어떤 개념으로 빠집니까? 오 네. 그러네? 네 이 아이는 꽂아 놓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여기가 숟가락 같은 거는 와 몰랐는데? 되게 손이 길어야 이 수치를 아, 제가 초면에 이런 걸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어나서 휴지를 빼야 되는 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간 디자인을 하고 있는 국가자동에 사는 34살 김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네. 하신 거예요? 직접? 네 맞습니다. 와 집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죠. 네.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그 디자인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 사실 작업하는 시간들도 되게 많거든요. 회사에서 생각 안 나는 것들이 집에서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일의 경계가 어느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다 보니까 집 자체도 너무 편하고 좀 집 같아 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쉬는 느낌밖에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일과 중간에 느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집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신청을 생각보다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게 사회적인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코로나가 가장 좀 크리티컬한 이유일 거고 코로나 때 다들 재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이라는 공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의 역할과는 조금 많이 달라져야만 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집이라는 공간이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쵸. 네 아무래도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가 말씀하셨던 국가자동 네 맞습니다. 라는 곳이고 그러면은 왜 이 동네에 살고 계신 겁니까? 2020년도에 정확히 제가 이 집을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요. 사무실이 서교동이었어요. 그래서 네. 연희동이나 서대문구나 마포구 쪽으로 좀 집을 알아보다가 당시에 중소기업 대출이나 이런 좋은 조건들이 네.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집에 좀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원래부터 좀 계획이 있었어서 전세가를 최대한 낮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8천만 원이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왜 8천만 원이냐면 재개발 구역이에요. 아 그래요? 네, 철거가 확정이 된 구역이고 2년은 살 수 있을 거다라고 네. 하셨어요 집주인분께서 2년 뒤에는 아마 철거를 해야 될 거다 근데 네. 그때 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씌어가지고 아예 몰라 그냥 하자 하고 네. 해버렸는데 지금 4년 넘게 살고 있거든요. 24년 지금 7월 네 5월 달에 연장 계약이 끝나가지고 네. 5월에 다시 2년 연장을 또 했죠.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좀 최고의 선택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버렸죠. 사실 2년 동안 쓰기에는 사실 너무 아까운 돈을 투자를 하기도 했고 근데 아직도 앞으로 5년 뒤에 철거를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집주인분도 굳이 지금 사람이 바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쵸, 있는 그쵸. 사람들이 네. 철거할 때까지 그냥 사시라 해서 이해관계가 다 딱 네. 맞아떨어지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운이 진짜 좋았던 거죠. 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동네를 이제 살아보시니까 요거는 좋은 것 같고 동네가 이건 조금 아쉽다 이게 있나요? 똑같은 문제가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상업시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조금 걸어서 한 블럭 정도 멀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슬리퍼 끌고 나가서 먹고 싶은데 할 수 있을 만한 거리는 주변에 식당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쪽은 다 배달 음식점들만 네. 아주 작게 틈틈이 들어가 있고 워크인으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들은 여기 동네 수십 년 사신 어르신들만 일 끝나시고 이해했습니다. 네, 그런 곳밖에 없어서 그게 또 장점이죠. 왜냐면 외부 사람들이 이 동네 안으로 들어오질 않으니까 조용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또 정감 있고 그런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거기 안에 있는 곳 중에 다가구 주택이라고 부르는 곳을 오, 되게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제가 보여드리고 바로 집 찍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와 이렇게 보다가 카메라 틀죠? 벽돌이에요. 이런 것을 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네.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너무 이거를 응? 돌아가네요. 네, 네. 출입문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기존에 있던 출입문에다가 뭔가 좀 제가 묵직한 느낌을 좋아하다 보니까 환봉을 통으로 그냥 용접을 해버렸죠. 와, 근데 이거 묵직한 느낌인 줄 알겠다. 카페 문 되게 무겁게 막 하는 데들 있잖아요. 굵게 잡히게. 네. 네. 이런 무거움이란 걸 신경 쓰신다는 것 자체가 네. 모든 면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신다는
아니, 뭐, 뜻이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죠. 와 좋습니다.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네. 이제 들어가면은 현관이고요. 네.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이 있고요. 주방이 있고요.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열면은 복도 오인? 네, 이런 느낌의 여기가 아마 침실일 네. 것으로 이제 예상됩니다. 제가 너무 놀라웠던 거는요 바깥이랑 네. 여기 아니랑은 사실은 뭔가 되게 공존하기 쉽지 않은 경계가요. 그쵸?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다 싹 바꾸셨다는 뜻이겠네요. 네, 인테리어로 치면 되게 큰 공사였죠. 기존에 있던 거라고 남긴 게 벽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왜 왜요? 전에 다니던 회사 사람들끼리 어떤 이상한 문화가 있었는데 집을 고쳐서 서로 소개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와 그래요? 그래서 다들 막 서로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도 네. 그 중에 한 집이 돼버린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다 하시는데 네.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작업자분들을 다 불러서 했는데요 세탁기나 이런 기계 기물들 빼놓고는 2,000만 원? 몇 평 정도 되죠? 9평에서 10평 사이 그래요? 그럼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집의 컨셉 궁금합니다. 책 하나를 봤었는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가의 책인데 구조가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이 책의 왼쪽에는 그 자기 일기를 써요. 남한테 하지 못할 자기 이야기를 쓰고 오른쪽에는 정말 진지한 철학적 문제들을 고민하는 글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책의 반반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벽을 기준으로 이쪽은 완전 사적인 그 제 공간이고 이쪽은 좀 중립적인 외부라고 해도 무방한 외부와 이어진 어떤 개념으로 절반을 나눴죠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은 현관부터 네. 저희가 찍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얘가 신발장이네요. 네 맞아요. 오 신기하다. 신발이 이렇게 네 있고요. 근데 신발이 그렇게 많이는 없으시네요. 이 안쪽에 보시면 박스에 아~ 안 신는 신발들이 안에 하나씩 더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깊어서 네.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전 여기까지만 이렇게 봤을 때 하나 둘 이렇게 됐는데 안쪽에 깊게까지 네. 있네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얘를 하실 때 얘를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헛벽이죠. 그냥 원래 벽돌로 쌓인 벽이 아니라 아주 얇은 그냥 벽입니다. 아 네.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네. 이게 지금 재질이 무슨 느낌이냐면은 뭐랄까 그 이렇게 긁으면 좀 시원한 재질이에요. 등 반대로 보시면 그 우통 벗고 오 네 그 재질 씻고 나서 이러고 있죠. 이게 재질 이름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스타코라고 해서 사실 건물 외벽에 쓰는 아, 재료예요. 네. 그래서 옛날부터 외벽에 되게 많이 쓰이는 소재인데 이런 거친 질감을 제가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게 더 저랑 잘 맞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죠. 말씀 처럼 이게 외부에서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편한 집 느낌보다는 살짝의 그런 뭔가 상업적인 네. 느낌이 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열립니까? 네. 이건 아 이런 이거 함이구나. 이거 조명을 여기다만 하나 하셨네요. 네 이거는 센서 등인데 이제 이쪽에 네. 올 때만 잠깐 켜지도록 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어서요 일단 너무 신기했던 게요 크게 두 개인데요 스위치의 위치입니다. 여기다가 다신 거죠? 가장 편한 높이에 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서 보통 문을 열고 안쪽에 하거나 아니면 아예 바깥에 달려야 되는데 이 질감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직관적이었어요. 보통 막 요즘 인테리어 하면 여기 다 모아놓잖아요. 네. 죄송한데 이불 켜주세요 하면은 목이... 본인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궁금했던 건 얘입니다. 아. 이거 낚싯줄 같은 겁니까? 네. 이거는 그냥 장식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실제로 이 목재가 휘는 걸 잡아주는 기능이 있기는 있는데 엄청 다이나믹하게 뭐 그걸 꼭 잡아준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장식 플러스 아. 기능? 약간의 기능? 그렇군요. 그리고 아 몰랐는데 되게 손이 길어야 이 수준을 아, 제가 초면에 이런 걸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늘어나서 휴지를 빼야 되는 건 아 이게 늘어나니까 상관이 없구나.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다 마무리하고 나서 살짝 이렇게 말아 놓는 정도? 이렇게 해야지 안 젖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보셨네요. 아~ 씻을 때 이제 이렇게 씻는데 그러면은 휴지를 아예 쓰지를 못하게 되니까 일부러 완전히 높여버린 거죠.
친구들이 오면은 화장실 들어갔다 항상 다시 나와서 야 휴지가 없는데? 라고 물어보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 얘기를 하면 아 그 무슨 노래 제목인데요? 아 고개를 들어서 네.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떨어질 있다? 거예요 아 여기에 뭔가를 거는 건가 봐요? 네 안쪽에 이제 옷이나 수건 같은 것들을 밖에다가 걸고 올 수도 있는데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사실 여기다가 걸어놓고 네. 손님이 계실 때는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안에 걸어놓고 씻으니까 아 이거 너무 좋네요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 집을 딱 처음 보고 느꼈던 거는 밝지 않다 네. 조명을 최소화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기본적으로 좀 너무 밝은 백열등의 색깔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전구 색깔을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최소한의 빛만 있어도 살 수 있어서 조명을 좀 최소화했죠 그러면 여기 주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자체는 다 똑같은데 생김새만 좀 다를 뿐이라서 네. 그냥 일반 집에 있는 장의 형태인데 뭐 이런 잔이나 여러 가지 것들 이 오브제로 이렇게 장식처럼 딱딱딱 놓여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형태가 돼버린 거죠 아 그 얘가 상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되게 좀 규칙이 네. 좀 없다 그럴까 네. 얘도 뭔가 아, 좀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고 아, 얘도 왜 여기인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도 되잖아요 아, 일부러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 이게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기는 한데 비례를 맞추는 일이라고 해서 사실 이런 비례들이 그 다 그 맞아요 아~ 치수들이 여기 이 사이즈랑 뭐 또 이 사이즈랑 맞고 비례를 잘 맞추다 보면은 어떻게든 해도 일단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게 다 규칙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오, 근데 요거는 무슨 용도입니까? 제가 이 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요리를 이제 좀 해봐야겠다 제가 요리를 안 하거든요 아 네네 이런 거는 사실 그 국자나 이런 것들 걸어 놓는 건데 아직도 요리를 안 하고 있어서 국자도 안 사고 그럼 어떻게 식사를 해결하세요? 거의 배달이에요 저는 집에서 해먹는 거는 사실 라면이나 아주 간단한 조리식품 아, 정도? 그 정도니까 네. 국자나 이런 게 따로 필요 네. 없으니까 오, 빠집니까? 오 네. 그러네? 네, 이 아이는 꽂아 놓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여기가 숟가락 같은 거는 와 그러면은 얘를 만들 때 뭐 네. 예를 들면은 아 요거랑 요거는 이렇게 갖춰야 되니까 요거 해주시고 아 도면을 그려서 파판을 재단을 보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결합만 하면 되는 방식이다 네. 보니까 실제로 그냥 도면 그리는 일이 다죠 와 근데 이거 너무 그거 같다 가끔 릴스나 쇼츠 같은 거 넘기다 보면은 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만 계속 모아놔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 건지 아시죠? 아 시원한 어 근데 시원한 느낌 그래서 샥 갖춰가고 오 재밌군요. 그리고 이쪽으로 돌면은 위에 뭔가 많이 있다라기보다는 와 이 조명이 그냥 여기 하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좀 궁금한 게 그럼 조명을 뭔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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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니까 좋더라 이런 좀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어떤 조명이든 되게 애정을 갖고 산 조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조명만 놓으면 돼요 그러면 조명이 더 아름답죠 어, 그러니까 조명 옆에 뭔가 두는 게 아니라 네. 조명을 조명답게 만들자 네. 조명만 오. 보이게 그게 단순하게 이렇게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쁜 조명이 이렇게 오브제로도 딱 퍼 있는 느낌이 들 테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 같은 경우는 뭐를 자꾸 없애는 편이라서 왜냐면 최대한 그 독립적인 정체성을 좀 보여주는 편이라 아, 네. 그래서 저기 탁? 네 아 재밌네요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아 진짜 벽이구나 원래 이랬습니까? 좀 부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부셨죠 원래는 아. 여기까지가 벽이에요 여기가 방 문이어서 이렇게 네. 열고 여기가 이제 방 하나가 되는 구조였던 거죠 저는 굳이 이 좁은 집에 방 두 개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부셔서 어, 근데 이렇게 적절히 부시면 안 되겠죠? 원래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부시시면 안 되고 이게 아... 벽돌이 쌓여져 있는 어떤 형 그 한 줄로 쌓여져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경우가 네. 있는데 두 줄은 무조건 이 그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고 이렇게 한 줄로 쌓여 있는 곳들은 그 구조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서 구조인 경우도 있지만 아 네. 그 내력벽이라고 부르는 그쵸 맞아 저도 좀 많이 들었네요 어디서 잘하시네요 어디서 많이 들었네요 저도 그래서 얘는 비내력벽 이라서 아, 그 구조기사분께 조금 그 조언을 구해서 털어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네. 이 좁았던 방이랑 여기랑 같이 이렇게 좀 하나로 보여야 되는 걸 원했다 보니까 적당히 털어내자 하다 보니까는 이것도 전화로 했어요 저는 밖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철거할 데 없었는데 전화를 사장님 이렇게
원으로 안원으로 그래서 아. 사장님이 막 전화하다가 이렇게 그리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털어놓고 가서 저는 일 끝나고 와서 네. 멋있는데요? 이러고 이러고 끝난 거죠. 아 여기 그래서 있는 거. 네. 아 이건 아니라는 뜻이고?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아 냉장고. 네. 오 이걸로도 충분. 제가 진짜 집에서 밥을 안 먹다 보니까 진짜 뭐가 없어요. 그러네요. 물. 네. 그러니까 식욕이 많이 없으십니까? 일단 양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네. 맛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서 제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먹지 먹기 위해서 뭘 하진 않거든요. 저와 정반대의 삶이에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 진짜로.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런 것들이 여기 밑에 있는 거구나. 잡동사니까. 아. 네. 오, 세탁기가 여기 있군요. 네. 얘를 이렇게 촥 짜면서 다 가리시려고 만든 네, 맞아요, 맞아요.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3면이나 차지하게 됐죠. 최대한 안쪽으로 뭘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만히 서서 주방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네, 맞아요. 정말 가까워서 편하죠. 다 닿아서. 좋습니다. 이제 거실 쪽을 조금 찍어볼 텐데 여기는 장을 만드신 네. 거네요. 아, 술들 촤. 대체로 술을 많이 드시는군요. 탄수화물은 술로 섭취하시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요거는 되게 탐난다. 이 와인 이거는 굉장히 탐나는 로고였고요. 근데 책이 진짜 많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요. 저기도 쫙. 아 책을 많이 두셔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셨겠네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테마가 있었어요. 술, 책. 고양이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잡고 공간을 이렇게 맞춰 나가다 보니까 뭐 이러한 형태가 결론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책들이 사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여기 한 칸에 다 네. 찼고 여기는 위스키들이나 이런 그 오브제들만 주는 공간이었는데 뭔가 계속 책을 사다 보니까는 여기에 저기까지 이제 잡아 먹어버리게 된 아 그래서 네. 막 술책 고양이 네. 아 고양이는 오늘 못 본다고 합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 아쉽지만 네.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네. 제가 사실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책상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짜서 만드신 네,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얘는 두 개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얘네들은? 여기는 펜 꽂아놓고 아~ 책 지금 보던 거 꽂아놓고 이런 곳이라서 와 이거 실용성이 너무 좋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렇게 꽂혀 있는 거죠. 와 꽂혀 있으면 일하다가 빼서 메모하고 뭐 다시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와 이거 너무 좋다. 네. 꽂아보자면은 그냥 이렇게 꽂아놓고 쉬다가 뭐 빼서 또 읽고 또 놓고 그냥 이런 식으로 네 쓰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일자로 긴 게 아니라 살짝 이쪽으로 돼 있는 네. 게 옆에서 바로 꺼낼 수 있도록 네, 가신 거군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가 사용하기 훨씬 편하고 넓게 쓸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 얘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다가 걸 수 있어요. 지금 얘에다가 지금 여기가 꽂혀 있는 구조라서 빠지거든요. 아 그래서 저기다 들려요? 네. 그럼 여기 뭘로 쓰세요? 또 그럼 밑에? 친구들 놀러 왔을 때 잘 곳이 필요할 때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책상에 고정돼 있어 버리면 여기도 못 쓰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 오면은 얘를 여기다 걸어놓고 이 몸통을 구석으로 옮겨서 여기다가 이제 토퍼를 깔고 자죠. 아 그러면은 네. 공간이 하나 더 생기는 네, 맞아요. 거네요. 네. 오만 올려놓으면은 그리고 이거 일부러 이렇게 기울이셨나요? 네 맞아요. 와 중력 이렇게 가라고요? 네 맞아요 정확해요. 근데 실제로 그만큼의 각도가 안 나오긴 하는데 느낌 보봤죠. 뭔가 이게 집이 딱딱 다 막 직각 수직 이렇게 맞춰져 있는 공간 안에서 이런 기울어진 불균형한 뭔가가 네. 있는 재미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울여봤죠.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얘도 이렇게 다 나무니까 네. 얘랑 좀 뭐랄까 연장되는 느낌. 얘는 원래 이거죠? 네, 원래 있었던 창문이죠. 네. 이 연식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은 이거 와 저 진짜 어릴 때 할머니 집 가야만 네. 볼 수 있는 저는 진짜 너무 어릴 때는 이게 잠군다는 것도 몰라서 맨날 이렇게 돌리고 싶었는데 이 창문은 사실 바꾸려면 돈이 정말 너무 많이 들기도 해서 네. 그냥 있는 거 써도 이쁘겠다 싶어가지고 그대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방음이나 이런 게 좀 최악이라서 아무래도 이게 네. 아쉬울 수 있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거 진짜 기분 좋은 거 뭔지 아십니까? 아 미리 만들어놓으면 알아서 왔다 갔다 하긴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을 만든 슬픈 사연이 있어요. 어떤 우연한 기회에 버려진 아이를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방 문을 닫고 잔 거예요. 근데 애가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못 나가다 보니까 침대에다 오줌을 싸버린 거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진짜. 네. 아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는 내가 바보였구나 해서 그래서 나온 게 이거군요. 네.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과 사가 왜 이렇게 구분된 느낌이 나지 했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벽이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문 손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똑같은 질감이니까 이것 때문에 완벽히 불리게 된 느낌이 나구나. 그리고 맞습니다. 손님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열어볼 몰라요. 생각도 안 할 것 같아요. 친구들 아. 오면은 이 공간이 전부인 줄 처음에는 네. 알죠. 아, 이렇게 만들면은 집 겸 사무실로 쓰기 너무 좋겠구나. 네. 저도 일할 때는 여기를 닫아놓고 쓰거든요. 문을 문처럼 안 만드는 것? 와, 재밌네요. 이쪽으로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이건 장입니까? 네, 옷이랑 오. 들어있는. 왜 장을 일시적으로 안 맞추신 거예요? 넓어지면서 들어가는 느낌? 아주 간단한 느낌 좀 주려고. 그런 디테일이 이제 다 녹아있으니까 그런 네. 느낌이 나는 거네요, 확실히. 근데 사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손잡이를 따로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얘 문짝을 몸통보다 한 5mm, 10mm 정도 바깥으로 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바로 걸쳐서 열리는 손잡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열리는. 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바로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좋습니다.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가 네. 침실인데 네. 오, 그러면은 침실은 좀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의 좀 그런 컨셉이 있습니까? 컨셉을 따로 뭐 정해놓진 않았고 사실 이런 필요한 것들을 다 놓다 보니까 여기가 침대가 자리가 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아. 침대 자리를 놓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필요한 것들을 놓다 보니까 침대 자리가 될 수밖에 없던. 근데 조금 궁금한 게 네. 그 올리는 거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이렇게 네. 잠깐 앉았을 때의 편안한 앉은 높이나 이런 아. 것들을 좀 고려를 했던 거죠. 이게 네. 이 높이 자체만으로는 좀 너무 낮다 보니까 아 일어날 때 막 허리 써야 네. 되고 네. 그래서 그 침대 받침대들 다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역할인 거죠. 아, 이해했습니다. 선배님의 혼자 산다는 것이란? 그 뭔가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눈다면 전반전 아닐까요? 혼자 사는 전반전과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만 하는 후반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아직 전반전이죠. 전반전을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낸다는 거는 사실 여기 만들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넣었거든요. 네, 근데 그만한 가치를 느끼면서 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촬영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